레버다이가 부러져서 아마 제공하면서 자빠지면서 부러진 겁니다. KNC 카빙 제품은 되게 약하게 얇고 한 단위로 되어 있어서 충격감이 확 부러지게 돼요. 요렇게. 어쨌든 부속은 쌉니다. 2만원. 노가다는 인건비 빼고 자재비. 그러니까 여기 와이어 글씨랑 요 브레이크 레버랑 핀을 걸고 그다음 당겨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. 이 당기는 작업이 되게 빡시네.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뒤로 제껴야 되고 그래야지만 들어가네. 이 카빙 빡시다. 레버. 다음에 이제 레버 브레이크 레버 고정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가볍게 조아주시면 되고 됐고 요거를 요 홈에 여기 홈 보이죠? 요 홈하고 요 일직선상 딱 맞추면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쪼으면 토크는 감성 토크 요것도 브레이크 스위치인데 요것도 옮겨 앞에 대가리를 빼서 여기다가 감성 토크. 너무 매쪼면 안 풀리니까. 지금 감성 넘치는지.